오늘도 이제 일이 없어서 또 사무실에 앉아서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때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계속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오늘 간단하게 그 냉동 저장고인데요. 저 농산물 담는 저장고인데 요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실어서 다른 곳에 내려놓을 겁니다. 바로 다 근처에 있는 거죠.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이것도 동네 일이죠.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냉동 저장고도 그렇게 튼튼한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전기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 뜰 때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미리 망가진 걸 모르고 떴다가 그 망가진 것까지 또 책임지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어디를 떠야지 가장 안전할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자체도 제가 오래전에 여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다시 요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지저분해갖고 지게차가 센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들고 나올 때 조금 헤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떠서 이제 후진해서 제가 90도 돌리고 있으면은 이제 화물차가 들어올 거예요. 화물차가 녹록길로 들어오면은 그대로 얹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최근 영상은 아니고 작년 10월쯤 됐을 거예요. 작년 초겨울 영상이죠. 지금 지게차 내부를 보더라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 모니터가 일자로 쭉 돼 있는데 이때만 해도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이제 지게차 안에 모니터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도 설치해보고 저렇게도 설치해보고 막 그럴 때예요. 자, 이제 바닥에 내려가서 또 한번 확인해보고 바닥에 뭐 자꾸 걸리는 게 있나 봐요. 지게발 끝에는 눈이 없죠. 직접 볼 수 없는 데는 봐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화주분도 있고 뭐 화물차분도 있고 봐달라고 하세요. 그걸 보이지도 않는데 마구 집어넣다가 이제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자, 자동발을 이용해서 이 저장 창고를 왼쪽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자, 이제 살짝 들어보니까 안전하게 떠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떠졌으니까 원래 최대한 낮게 깔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무슨 짐이 있어갖고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현재 상태가요. 저는 이제 높이 드는 게 제일 싫거든요. 낮은 곳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빠른 조작으로 그 수습이 되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아주 개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물건은 낮게 들 수 있으면 낮게 들어야 됩니다. 아주 낮게 바닥에 지질 끌릴 정도로 낮게 들어야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제가 이제 90도로 회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는 거는 상차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이대로 이제 후진.
이런 물건은 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업할 때는 빨리 하지 마세요. 그대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을 해서 회전을 하면은 화물차가 들어오겠죠? 자, 지게차가 뒤에 공간이 있는 곳까지 후진을 한 다음에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제 화물차가 저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화물차가 왔고 이제 들어서 실어주기만 하면 끝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지게차에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좌우가 보이질 않죠. 물론 밑에도 안 보이고 아무데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시야가 거의 없죠. 이럴 때는 분명히 화물차나 그 하주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물론 좀 더 높이 들면 더 잘 보이겠지만 저는 높이 드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자, 무조건 옆에 봐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대로 이제 실어주면 되죠. 실어주면 되는데 간단히 얹혀졌죠? 뭐 이건 별거 아닙니다. 저 차가 먼저 가면은 저는 이제 이곳에서 팔레트를 4개에서 6개 정도 되겠죠? 팔레트를 들고 갈 겁니다. 팔레트를 들고 가면 또 빨리 가지 못하죠? 막 빨리 가면은 이 팔레트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제 팔레트를 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짐을 들고서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지게차가 천천히 가는 건데 이제 4배속으로 동영상을 빨리빨리 돌린 거예요. 이제 이 가는 곳이 바로 제 지게차 세워놓는 곳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사무실에 가는 길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 가는 길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부담이 없죠. 쌩쌩거리고 달리고 있지만 뭐 지게차가 달려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경주용차 달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가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에 가서 이제 지게차 세워놓는 곳이고 이제 바로 이곳에 들어가면은 하우스가 있고 이제 이런 길 지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지게차 혼자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긴장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빠지는데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길이 이렇게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발을 내딛을 때 천천히 내딛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곳에서 회전을 해서 저 앞에다가 내려놓을 거죠.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려주고 제가 돌려서 있으면은 화물차가 오면은 그냥 떠서 다시 180도 회전해서 내려놓으면 끝이죠. 공간이 그렇게 좁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이런 거는 저곳에서 팔레트를 깔고 저온 저장고를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자, 이제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게차를 회전시켜서 돌려놓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런 땅에서 회전할 때는 급속하게 회전했다가는 또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넓게 넓게 회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기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또 이 물건을 돌릴 거예요. 항상 제품을 뜰 때는 센터를 잡아야죠. 센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들고 발을 집어넣고 들면은 화물차가 빼주고 작업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었죠. 이제 차가 빠졌습니다. 이제 또 아까 회전하듯이 넓게 회전해 줘야죠. 여기 들어가면서 지형지물은 다 살폈기 때문에 어디서 높이 들고 낮춰야 된다는 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 90도로 한 번만 더 꺾으면은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이 동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 일이 줄은 것 같아요. 뭐 지게차 요금도 오르고 여러가지 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쪽 지역에는 지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 실종 상태죠.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삽니다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지게차가 일하는 게 간단하니까 지게차 해보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제가 어제 오늘 연달아 계속 지게차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하는 일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지게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다뤘었는데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 지게차라는 게 중장비라는 게 지게차뿐이 아니라 이 중장비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일 하다가 나이 먹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세요. 노후에 자가용 지게차 좀 했다고 해서 영업용 지게차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노후에 영업용 지게차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한테 상담을 하셨거든요. 저는 뭐 좀 결사 반대죠. 물론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뭐 제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좀 나이 드셔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뭐 하든 말든 건 뭐 제 소관은 아니죠. 본인들 돈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젊었을 때 시작하면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지만 나이 먹고 시작해서는 절대 시작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일하러 가서 맨날 욕만 먹고 또 사고만 치다 마는 거예요.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은 정말 기분 다운돼서 일하기 싫어지거든요. 좀 젊으셨을 때 시작을 하시든지 저도 이제 별로 할 날이 남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작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